이 순간에 분위기가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격려서를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. 100년 전 그날에 우리는 가난했습니다. 생존을 위협받는 굶주림이었습니다. 100년 전 그날은 대한제국의 황제를 잃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라를 허망하게 빼앗긴 슬픔이었습니다. 100년 전 그날은 독립, 자유를 외치다 생명을 빼앗기는 고통이었습니다. 저항의 정신이 싹트는 미래를 향한 고통 속의 작은 꿈이었습니다.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그 굶주림, 그 가난, 그리고 무너지는 슬픔, 저항의 고통, 그 희생으로 이룬 독립, 자유, 평안의 오늘,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교만과 이기를 극복해야 합니다. 그리고 겸손히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. 겸허히 그날을 감사해야 합니다. 그날의 희생으로 누림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길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. 기억해 주소서. 잊지 말아 주소서. 주여 지켜 주소서. 이 대한민국. 100년의 기억, 위대한 대한민국. 감동이 되는 순간을 영원히 이어가기를 격려합니다. 감사합니다.